내가 이제 뭐를 해도 나는 안 돼요. 운이 없어요. 라는 사람 거의 머피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 식당에 갔더니 뭐라 그래? 다 떨어졌어요. 바꾸세요. 스스로. 어떻게? 마음대로 하세요. 진짜 운이 바뀌어요. 마마님. 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내가 이제 뭐를 해도 나는 안 돼요. 운이 없어요. 라는 사람 거의 머피 법칙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무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밥을 먹으러 딱 갔는데 그 식당에 갔더니 뭐라 그래? 다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또 뭐 있어요? 뭐 식당 말고 아무튼 뭐 한다고 해서 하려면 다 안 돼. 시험을 봤던 시험이 어떻게 돼? 떨어져. 여하튼 저하튼 이제 그런 사람은 보편적으로 운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운이 없는 사람들은 1년이냐 통계적으로 내가 기냐도 중요해요. 자, 운이 없는 사람은 운을 바꾸세요. 스스로. 어떻게? 반대로 하세요. 택시를 타야 돼. 절대 그 택시가 안 잡히죠. 버스 그냥 타세요. 본인이 운을 바꾸면서 부딪히면서 이것도 해봐야 돼요. 운이 없는 걸 어떻게 드릴까요, 여러분? 뭘로요? 구슬로요? 굿이라는 건 운이라는 건 운이 들어와서 내가 막 좋아지고 꽃이 피려고 할 때 우리가 옆에서 보충해 주는 게 운이 꽃이 피는 거고 운이 없을 때 정말 비운일 때 막는 게 여러분의 굿을 통하는 건데 통계적으로 내 삶이 그래요. 맨날 나는요. 머피 법칙에 걸려요. 뭐 좀 하려면 식당이 문이 닫았어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식당이 문 닫았다고 굿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로 촉힐 수는 없잖아요. 택시 타려는데 택시가 하나도 안 잡혀요. 그걸로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반대로 해서 운을 바꾸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운을 바꾸세요. 진짜 운이 바뀌어요. 뭐든 반대로 해버리세요. 어차피 안 돼요. 여러분들 머피 법칙에 다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운을 본인 스스로가 바꾼 다음에 다시 상담을 하셔야죠. 그렇게 해나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도전을 하셔야 돼요. 삶의 도전을 하세요. 왜 맨날 나는 안 돼? 왜 맨날 난 시험에 떨어져? 왜 난 맨날 뭐가 안 돼? 뭘 사러 갔는데 또 편의점이 어떻게 됐어? 문을 닫았다. 뭘 사러 갔는데 또 편의점이 문을 닫았어. 그런 식으로 머피 법칙이 다 걸리면은 본인이 스케줄을 다 짜서 바꿔보세요. 내가 오늘 택시 탈 일 있지? 오케이, 버스 타고 가. 내가 오늘 이 사람하고 한 시간 있다 만나기로 했지. 오케이. 한 시간 10분 있다 한번 나가봐. 자꾸 바꿔보세요. 그 본인의 인생을 바꾸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머피의 법칙에 벗어날 수 있다는 거.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 쪽에 들어와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기도를 해서 운을 바꾸냐.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희 쪽에 와서 기도를 통해서 운을 바꾸실 건지 여러분 스스로가 바꿀 건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당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바꾸세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다 바꾸세요, 여러분들이. 그 부족한 거는 누가 채워준다? 용인 준전마마가 채워드리니까 바꾸세요. 그래서 또 하나의 인생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경자년에 음력 1월 달에 해야 할 계획표예요. 알았죠, 여러분? 바꾸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개운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다 있죠. 우리 쪽이 들어오면 다 있다니까요. 단어만 갖다 저기 한 거지. 방법이 있으니까 당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당할 이유도 없고 알면 돼요. 뭐든지 알고 가면 되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근데 뭐든지 벗어나서는 절대 하지 마시라고. 갑자기 뭐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태백산 천재를 하루 만에 뭐 갔다 오라는 듯 백두산에 가서 물 세 번을 하루에 먹고 오라는 듯 그런 거는 안 되는 거 그게 되겠냐고. 아, 상식선. 그렇지. 내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근데 100일 동안 계속 단 3분 동안 본인 자신을 위해서 반성하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 초를 켜놓고 이런 법당에 와서 또 집에서가 아니에요. 아니면 하루에 한 가지씩 반성할 거를 쓰세요. 1번. 나는 오늘 조덕분이한테 화를 냈다. 다음날 2번 나는 조덕분이를 때렸다. 뭐 반성 100가지면 딱 100일이에요. 그것만 해도 내 운명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는 거. 일단은 내가 나를 알아야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들의 운명을 바꿀 준비와 자세가 돼 있으면 무조건 본인들은 바뀌게 돼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운명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 죽는 날까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딱 쓰세요. 내가 제일 힘들고 안 되는 거 하루 하나씩 쓰세요. 100일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정말 안 깨지는 거구나. 거짓말만 안 하면 나는 참 거짓말 안 하기. 근데 거짓말 또 했어. 100일 놓고 해봐요. 언제까지 거짓말을 하고 언제까지 안 해. 그게 좁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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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히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바뀐다는 거. 알았죠?